그러면 이거는 제가 가져갔으니까 삼성 팬분들이 원래는 이제 3루를 홈으로 쓰니까 저희가 1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희 삼성 팬은 1루 쪽에 앉지 않습니다. 절대로. 삼성은 3루죠. 그럼 저희가 1루 쪽으로 어웨이. 왜 유니폼 저희는 파란색으로. 저희 11월 25일에 라팍 운동회 사전 예매에 앞서 저희가 양팀 선수단 대표로서 드래프트한 영상을 찍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라팍 운동회 초대 감독 우규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 라이온즈 감독 구자욱입니다. 라이온즈 감독? 우리 구자욱 주장부터 먼저 넘기겠습니다. 선을. 네. 감사합니다. 예. 감독님. 일단 선발 투수. 저는 일단 강민호 선수 지명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자완 투수를 꿈꿔왔던 오재일 선수로 하겠습니다. 그 꿈을 이번에 펼쳐보길 기대하면서 선발 투수로 뽑았습니다. 포수가 투수를 한번 해봐야 돼요. 또 그래야 또 투수의 마음을 또 좀 아시고. 그렇죠. 예. 다음은 포수. 포수 지명하겠습니다. 포수는 먼저 뽑으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포수는 김도환 포수로. 찐 김도환 포수죠. 잠깐 타임 하겠습니다. 타임? 제가 뽑으려고 했는데. 네. 저는 정진수 선수 하겠습니다. 이제 1루수 이제 뽑아야 돼. 1루수는 투수 쪽으로 하시죠. 투수 쪽으로 해서 이번 2024년 신인들로 구성을 할 건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구감독님 먼저. 전 저희 육선엽 선수 보겠습니다. 1라운드. 1라운드로. 네. 네.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저는 당연히 박준용 선수로. 픽하겠습니다. 다음 2루수. 2루수 뽑겠습니다. 2루수는 또 우감독님께서. 2루수는 많이 고민이 되는데 팀에 필요한 선수를 뽑을지 예능으로 뽑을지 참 이게 고민이 되는데 최충현 선수 뽑겠습니다. 예능이랑 아마 둘 다 예능 가져갈 수 있는 그 정도 피지컬이기 때문에 이호성 선수 뽑겠습니다. 이호성 선수. 슬링백 하면서 이제 잡아야죠. 네. 맞아요. 3루수는 좌완 투수 쪽으로 맞습니다. 저희가 한번 추려봤는데 좌투수 중에서 이번에 감독님 먼저 뽑으시죠. 제가 먼저 뽑을까요?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타격 소질이 아주 좋았다는 백정현 선수 뽑겠습니다. 제2의 이치로였다고 대구상고 3번 타자 백정현 선수 백쇼 뽑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내야수 출신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한번 이번에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민 선수. 이상민 선수가 내야수 출신이라고. 상민이 형이요? 네. 상민이 형 타석 나간 적 있잖아요. 고척에서. 그 맞아요. 땅볼 쳤나? 맞아요. 네. 아무튼 서 있는 자세는 좀 좋았어. 네, 괜찮았어요. 그 제2의 그 이병규 코치님을 꿈꿨다고. 맞아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유격수 부부. 유격수 부부는 또 우 감독님께서 먼저 뽑으시죠. 이번에도 좌완입니다. 좌완. 예, 저희 좌완으로. 네, 저는 이제 우리 팀에서 센터 라인을 지키고 있는 김현준 선수가 유격수에 한번 들어와서. 좋습니다. 제가 김성윤 선수를 진짜 뽑고 싶었거든요. 우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김성윤 선수 뽑겠습니다. 저희 팀의 핵심입니다. 아주 볼만한 내야지네. 네, 좌익수 뽑겠습니다. 이번에 구 감독님 차례입니다. 제가 뽑는 좌익수. 좌익수는 제가. 좌익수 부분은 이번에는 내야수가 외야로 나가는 건 한번. 어떨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저는 류지혁 선수 보겠습니다. 류지혁 선수.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외야도 경험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다시 또 경험해보라고 김지찬 선수. 김지찬 선수 뽑겠습니다. 김지찬이 좋죠. 우익수 부분은 저희가 포수로 뽑기로 했었잖아요. 네, 뭐 포수로 뽑죠. 이 선수들은 이제 포수에 한 번씩 교체도 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우 감독님 먼저. 저는 우익수는 강한 어깨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민수 선수로. 뺏겼어. 네. 김재성 선수 뽑겠습니다. 김재성 선수. 여기가 블랙홀입니다, 지금. 네, 마지막 이제 중견수 부분은 또 이제 학창 시절에 또 중견수였다고 다들. 그래서 너무 뽑고 싶었어요. 그래서 먼저 뽑으시죠. 저는 계속 주구장창 얘기를 듣던 호남권 시절 센터 뭐 1위라고 항상 하고 다니거든요, 자기 입으로. 누가요? 우승현 선수가. 이 선수를 꼭 한번 중견수에서 활약을 하는 걸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승현 선수. 저는 황동재 선수. 황동재 선수. 네, 큰 키로 좀 넘어가는 타구로 좀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넘어가는 타구가 있을까요? 백정현 선수 기대해봅니다. 백정현 선수. 핫코너죠, 저 그쪽. 네.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명타자. 지명타자 부분은 야수인데 반대로. 반대
타석에 들어가서 한번 쳐보는 걸로 좋습니다. 해서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겹치면 이번에는 가위바위보로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혹시 김호재에서? 아, 네. 와, 아, 네. 그럼 가위바위보로 정하시. 마지막 지명 타자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김호재가 사실 에이스입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생각하는 김호재 선수는 팔색조죠. 어디든 왼손 타석에서 무엇을 할지 아마 상상도 네. 못할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부탁한다, 오재야. 원래 선배들한테 좀 양보도 하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김호재 선수? 김호재 선수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김재상 선수로. 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3루 작전 코치가 필요한데 네네. 부상으로 인해서 아, 뛰지 못하는 네, 뛰지를 못하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명 중에 좋습니다, 좋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예? 굴비즈. 아, 굴비즈 모아서 제가... 네, 엮어서 팀 이루십시오. 아이고, 감사하게도 저는, 이재현 선수를 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다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영웅이 뽑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김영웅 선수. 오, 아, 네. 본의 아니게 저기 굴비즈 선수들이 다 네. 저희 팀에 있고. 굴비즈 제가 엮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스타팅 라인업을 1번 타자의 최충현 선수로. 리드오프죠. 강한 1번 타자가 될 것 같아요. 네, 강한 1번 타자. 2번 타자는 이거는 제가 그 사전에 하, 자기는 번트 마스터라고 계속. 또 누구야? 설마 호남권 센터 우승현 선수. 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지켜보고 싶고. 3번 타자에는 자칭 이병규였던 이상민 선수. 투수 쪽을 앞으로 쫙 몰아넣으셨네.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또 클린업인데 4번 타자의 강한 4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5번은 당연히 김지찬 뒤에는 김현준 선수가 있어야죠. 아주 타선이 지금까지 좋아요. 6번에 김민수 선수, 7번 김도환, 8번 이번 신인 선수 박준용 선수, 9번에 김재상 선수. 네, 이렇게 한번 라인업을 꾸려봤고요. 일단은 1, 2, 3번 라인이 상당히 기대되고 1회 초가 어떻게 끝날지 1회 공격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아마 이제 뭐 주자가 깔리게 된다면 이제 김지찬, 김현준 선수가 또 이제 해결을 해줄 거라고 믿고 네, 그렇게 라인업 한번 꾸려봤습니다. 좋습니다. 저 하면 되나요? 저 1번 타자 대구상구 107호 백정현 선수. 양팀의 1번 타자가 아주 네, 볼만하겠는데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정현이 형이 좀 제 타격 코치거든요. 항상 시즌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알려주기 때문에 기대해보겠습니다. 2번 타자 육선엽. 아직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학창 시절에 제일 많이 이제 타격 훈련 했을 것 같아요. 방망이도 잘 쳤다고 하더라고요. 오, 진짜요? 그러면 육선엽 선수 2번 타자하고 3번 타자 지금 오키나와에서 마무리 캠프를 이 대회를 위해서 네,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유지혁 선수. 아, 그래서 마무리 캠프 갔구나. 네, 그래서 제가 마무리 캠프 보냈습니다. 아마도 타격감 제일 좋을 거예요, 4번 타자는. 이번에 APBC 승선한 김성윤 선수. 네. 5번 타자 이호성 선수로 하겠습니다. 피지컬이 좋아야 되거든요, 5번 타자가. 또. 6번 타자를 정진수 선수로 하겠습니다. 7번 타자는 김재성 선수. 8번 타자 황동재 선수. 동재 실망할 것 같은데, 8번 타선에서. 7, 8, 9는 뭐 의미 없습니다, 저 선수가 좀 부족하네요. 네. 9번 타자 김호재 선수로. 9번에서 좋은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딱 봐도 라인업이 4번 타 순위에서 아마 작거 작은 거인들 일루 주루 코치에 이번 신인 선수들이 참가하게 되는데 정민성, 김성경 선수 둘 중에 두 선수가 아마 일루 코치로 나가게 될 건데 누구 먼저? 김성경 선수 하겠습니다. 김성경 선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민성 선수 그리고 그 감독을 보좌 할 또 수석 네. 코치가 필요한데 네. 누구를 해야 될까요? 후배가 많이 없네요. 시합을 다 나가가지고 저희 팀도 그렇지만 뭐 수석 코치님이 나이가 감독보다 더 많을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김동엽 선수 수석 코치로 하겠습니다. 나이는 많지만 말을 잘 듣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니요, 힘이 좋잖아요. 네. 제가 싸우러 나갈 때 말려줘야 되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벤치 클리어링을 대비해서. 알겠습니다. 말려주셔야 돼가지고. 저는 그냥 세워두겠습니다. 장필준 선수.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라인업이랑 다 나왔고. 또 이렇게 라파 운동회를 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이번에는 또 야구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이 오셔서 재밌게 즐기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찾아오세요.